아니, 넥스트 필드 업데이트 진짜 가장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야, 나는. 내 기준에서. 잘했어, 진짜로. 잘했고, 잘한 것도 잘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작정 까기만 하면 안 돼요. 피파올라인4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네. 국내선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나는 이거 기대됩니다. 스쿼드 배틀. 드디어 콘텐츠가 나온단 말이야. 스쿼드 배틀. 요거는 여러분들 패키지 게임에 있던 컨텐츠입니다. 이거 진짜 좋은, 이거 내가 작년부터 말했던 거야. 스쿼드 배틀 좀 넣어라. 어? SBC 넣어야 돼. 어? SBC 넣어야 된다. 이거 함으로써 여러분들, 무과금 유저들도 할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줘야 된다고. 근데 스쿼드 배틀 꼭 나왔어야 됐어. 빨리 나왔어야 돼. 이 스쿼드 배틀이 다른 시즌 내기 전에 스쿼드 배틀이 먼저 나왔어야 돼. 이 똥멍청이들아. 스쿼드 좋은 놈이 이기는 거 아님? 무과금 유저들을 위한 스쿼드 배틀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로 이거 자랑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뭐 내가 구단이 뭐 80억 뭐 이래. 근데 세현이 막 8억이야.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근데 스쿼드 배틀 랜덤 맞아요. 그런 스쿼드 배틀이 아니라 그걸로 맞아요. 저분이 하는 말이 맞아요. 가스통님이 스쿼드 배틀 랜덤을 선수 나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얘네가 뭐, 이 스쿼드 배틀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 SBC를 갖다가 쓴 건지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내가 80억이고 얘가 8억이고 이런 사람들이 붙고 막 이러는 건지 그러면 아니면은 재미가 없지. 이게 그게 맞겠지. SBC 컨텐츠 똑같이 갖고 왔겠지. 선수 몇 명이 그치 쫙 죽고 나서 거기서 랜덤으로 선정해 갖고 갈 그렇지 수도 있게. 그거를 말하는 거야 나는. 스쿼드 배틀이라는 건이 영상이 나왔다라고 하거든. 이 영상 어디 있어? 나 이거 보고 싶어. 내가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꿀잼 라디오 4U의 DJ 설인아입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 오후엔 정말 나른하지 않나요? 이럴 땐 잠이 확 깨는 피파 온라인 4를 PC방에서 해야 정말 와씨, 딱인데 말이죠. 네, 오늘도 구단주님들의 많은 4분 사연이 45초부터 도착했습니다. 시작. 특별히 5월의 어머! 포스널 아, 그만 봐, 진짜. 가져봤는데 그만 좀 기분 밝혀. 그럼 나쁘죠? 나이가 몇 갠데, 노래 이거. 한곡 그럼 듣고 띵동갑이야, 회사로 띵동갑. 날아가십시까? 띵동갑이라고요. 큰일 나. 아니야, 이거. 아니, 야, 보는 것도 따끈따끈한 죄냐? 첫 번째 사연. 신나는 여름방학과 같이 보는 것도 기다려볼게요. 죄냐? 지금 약간 첫 형 번째 생겨먹는 게좀 돼야, 지금. 사연입니다. 이러고 보면 안 돼. 안녕하세요. 저는 변태 친구들하고 같잖아, 피파 형. 온라인 뭐 포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데? 자주 형 얼굴이 변태 같아, 즐겨보는데요. 지금. 스쿼드는 여름 시즌에 업데이트돼 스쿼드 배틀로 해보는 건 어떠세요? 스쿼드 배틀은 말 그대로 상대의 스쿼드와 대결하는 거지만 친선과 다른 점은 바로 상대 스쿼드를 AI가 플레이한다는 점. 그래서 친구가 접속하지 않아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대결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전공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와우. 이길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매치 전에 실력에 맞춰 자유롭게 AI 난이도를 선택하고 매치 결과와 난이도를 기반으로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획득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매주 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친구뿐 아니라 최상위 봐라, 이 랭크 멍청아, 뭐라고? 인플루언서나 뭐라고? 프로게이머와도 대결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스쿼드 배틀에서만 제공되는 지랄하고 챔피언스 리그 나빠졌다. 챌린지도 있으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빠른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 나온다고요? 얘 누가 하겠냐 그러면. 야, 부담할 또 현질하라는 거네. 이게 약간 그 현질 콘텐츠와 이게 무과금 콘텐츠가 이게 항상 조화롭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재밌는 게임인데 항상 이게 현질로만 가네, 이 게임. 아하. 스쿼드 배틀 아니야, 이건. SBC 아니잖아. 아니지. SBC를 SBC랑 랜덤으로 선수 카드를 주워주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G팀으로 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G팀으로 하라는 거는 어떻게 이기냐? 무과금이 어떻게 하냐? 무과금이 하지 말라는 거네? 아. 저 그렇지. 무과금. 현질 배틀이지, 이건. 현질 배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맞잖아. 근데 본인 부담 가치로 하잖아. 아, 그게 아니라, 이거 컴퓨터랑 하는 거라고. 그럼, 원래 SBC가 이렇게 하는 친구끼리 거잖아. 하는 거네. 원래 SBC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는데, 이거는? 문제는 자기 구단으로 하는 거잖아, 이게. 그게 니 문제야. SBC 해봤냐? 아니, 진짜로. 오! 이거 가지고. 일반 스쿼드, 스페셜 스쿼드. 그래, 그니까 이거 이게 다 봐봐. 있다. 다 있잖아. 이게 깔게 아니야. 맞아. 내 죄송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냐고.
사과합니다. 저희가 물타기 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정치할게요, 이거 정치할게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물타기 아니, 죄송합니다. 자, 2호 했다 그래. 또, 야, 그럼 나 급히 찾았잖아. 이거 이대로 껐으면 이제 난리 났어. 이거 내가 찾았어, 형이 찾았어. 아니, 내가 방송에서 보고 있었잖아. 맞는데? 내가 그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좀 무과금 유저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 이거 그냥 부담가치라 이 말이고 그냥. 역시 넥슨 대단해. 그래 우리 잘하네. 일 잘했어. 박수. 아, 발전해 나가는 모습 좋습니다. 아, 좋아요. 따봉. 오케이. 아, 넥슨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야, 진짜 어이없다. 야, 니들도 똑같이 일하냐 올려볼까? 올려서 너희들 채팅 그대로 한번 보여줄까? 너희들 그냥 욕 존나 해놨거든 지금. 어? 너희들 그냥 욕 졸라 해놨거든 막. 형님 뭐 감독 모드처럼 똑같은 거예요. 개 노잼일 것 같은데 썸종가 저걸 누가 아냐 쓰레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랜덤으로 이렇게 카드를 줘가지고 주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봤을 때는 일반 스쿼드가 그건가봐.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타기 하지 마세요. 뭐 본인 스쿼드로 하는 게 있고 뭐 아닌 게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랜덤.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 카드 가지고 하는 거야. 조합, 그 랜덤으로 카드 배정을 해줘. 그러면 그 카드들을 가지고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뭐 잘하면 이제 포인트 쌓아가지고 우리 기준으로 매주 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보상도 받을 보상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이에 따른 보상, 스쿼드 배틀 보상이 쏠쏠했어요, 여러분들. 스쿼드 배틀 할 때 보상이 쏠쏠했는데 요 스쿼드 배틀 나온다는 건 친구뿐 아니라 제3위 랭커 인플루언서나 프로게이머와도 대결해보세요. 그리고 스쿼드 배틀에서만 제공되는 챔피언스 리그 챌린지도 있으니 꼭 경험해보세요.